팔씨름 할 때는 홀딩이라고 해서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이 훈련도 같이 합니다. 운동도 했겠다. 혹시 달걀로 체력 보충하시려고요? 그럼 뭐 하세요? 보통은 이게 쥐어서 깨거든요. 그거는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팔꿈치 사이에다 놓고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팔꿈치로 달걀을 깰 수 있을까? 하지만 아이고 거뜬히 깨냅니다. 왠지 김경호 씨의 팔씨름 경기가 기대되는데요.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깨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40대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평범한 이 남자, 하지만 2013년 아놀드 클래식 전국대표 선발전 우승에 빛나는 김보현 씨입니다. 팔씨름을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. 예, 군대 가서 미군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미군 애들 다 이기고 나니까 대대장님 추천으로 해서 한번 시합 나갔다가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. 예. 비가 좀 내리거든요? 예. 우선. 아, 감사합니다. 비가 좀 와서. 기술과 힘이 같이 겸비를 해야죠. 요거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부분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. 자, 한번 시도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. 제작진의 부탁에 우선 손잡이를 힘껏 움켜 쥐어보는데요. 오, 밑에가. 오! 오, 밑에가. 오! 밑에가 찌그러져, 밑에가. 위로 해야 돼. 깔끔한 마무리까지. 아, 제. 왜 지금? 오! 제작진 그만.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. 웬만해서 누구를 붙여놔도 안 칠 자신이 있습니다.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누구 하나 보러 왔네요. 예, 예, 그러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파이팅. 네. 김보현 도전자 기대해 보겠습니다.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대학 입시학원.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한창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저분이 오늘의 도전자입니까? 팔씨름 잘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예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2012년도 그립보드 고등부 전국 챔피언이고 현재 MLA 최연소 프로 선수로 있습니다. 실제로 나이가? 20살입니다. 네? 20살입니다. 진짜요? 예. 최연소 도전자 황지민 씨 반가워요. 저는 우승할 거라고 봐요. 한번 해보셨어요 팔씨름? 제가 질까봐 참아. 사제지간의 대결입니다. 네. 두 손가락. 두 손가락? 또 여학생이 두 손가락으로 해보라는데. 예, 예, 두 손가락. 가능해요? 아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? 나는 뭐가 되지? 덩치부터 확연히 차이 나는 두 사람. 그래도 남자 대 남자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이는데요. 선생님 질세라 끝까지 힘 팍팍 줘보지만 제자에게 금세 꺾이고 맙니다.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해. 뽀빠이도 울고 갈 팔뚝 자랑합니다. 두 명이면 네 손인 거죠? 그렇죠 네 손. 성인 두 사람과의 팔씨름 대결. 지민 씨 괜찮겠어요? 시작! 으아! 귀까지 빨개지며 최선을 다해보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지리시겠어요.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두 사람을 넘어뜨립니다. 사람이 아닌 사람. 진짜 짐승아. 황지민 화이팅! 드디어 최강자전 결전의 날이 오고 한자리에 모인 8명의 팔씨름 고수들. 힘의 최강자를 겨루는 날이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될 듯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. 아, 제가 보기보다도 되게 소심해가지고요. 지금 심장 돌려 죽겠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방송도 처음이고. 넘어가지 않고 넘기는 거 생각하고. 네. 예. 한 분 한 분 내공이 느껴지셔가지고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요. 멋진 경기 보여드리는 것만이 뭐 작전이라면 그 작전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대회는 그 세계 팔씨름 연맹 그 공식 룰을 적용할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리 포인트 룰이라고 해서 팔꿈치가 정확히 엘보 패드에 닿아 있어야 되고요. 반대쪽 팔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.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지면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때 등장한 생활의 달인 공식 팔씨름 왕 홍지승 달인. 참가를 하고 싶은데 네.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지금 손목 부상도 있기 때문에 팔씨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. 시합을 한다는 거 듣고 일단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
먼저 8강전 조추첨이 있겠습니다. 월드컵 조추첨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, 각자 공을 뽑아 상대를 결정해 팔씨름 대결 후에 승자가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시스템. 1차전 대결 상대는 박관우 대 조광청, 박승렬 달인 대 황지민, 김보현 대 오동표, 김경호 대 이형진. 과연 준결승에 올라갈 사람은?